자, 오늘은 천장 정도 되는 티셔츠를 까대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완성된 티셔츠에 로고를 넣어서 티셔츠를 제작하는 커스터마이징 제작 티셔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커스터마이징 비수기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 휴가를 떠나야 될이 시간에도 저는 운이 좋게도 오더가 많이 들어와서 휴가철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아무래도 저 스스로에게도 많은 질문을 해보면 답은 뻔하게 나와요. 뭔 생각을 해, 그냥 해. 그런 대답도 나오고. 자, 이제 내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왔다.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이 문화, 이 문화로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근데 저한테는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온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5년 전부터 준비했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 직접 경험을 하니까 작년 2023년과 올해 2024년에 변화는 또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소량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이미 만들어진 무지모자에 잣을 넣어서 출시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의류 쪽에서도 되게 많이 보여요. 제가 DTG나 DTF, 실크스크린 공장을 가봐도 그 변화를 확실하게 알수 있었는데요. TF는 뭐 당연히 완성된 티셔츠에 찍는 기법이긴 하지만 DTG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완성된 티셔츠에 찍는 것보다는 제단물 상태에서 이제 인쇄하는 것을 좋아하셨고 완성된 티셔츠에 인쇄한 때는 가격을 좀더 높게 받아서 굳이 완성된 티셔츠에 프린트를 찍어야 되냐? 이 제단물에 찍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시간도 빠르고 그러면서 약간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DTG 커스텀 장비와는 다르게 나염집에서 제단물에 찍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 올해는 그게 확 달라졌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완성된 티셔츠에 로고를 찍어달라는 오더가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이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뭔가 바뀌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고 하셨고 실크스크린 공장에서도 제가 장비를 보면은 꼭 물어보거든요. 이거 완성티에도 프린트 해주십니까? 이러면 아, 그 완성티는 자기는 안 한다. 돈이 안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간다. 제단물에만 프린트를 찍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 새롭게 알게 된 실크스크린 업체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한 20년 이상 실크스크린을 하셨는데 몇년 전부터 완성티에다가 로고를 찍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런 장비를 구매하셨다가 5월, 6월 달에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다 완성티에다가 프린트 찍는 그런 오더였다고 하는데 변화를 거부하신 사장님들과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를 준비하신 사장님의 이 차이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주 많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몇 가지 티셔츠 제작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티셔츠 의뢰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거대 수량의 오더까지 좀 받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죠. 왜 굳이 티셔츠를 포장을 해가지고 이 비닐도 아깝고 저 안에 나오는 저 종이도 아깝고 쓸데없이 저렇게 피는 작업을 몇 시간씩 하고 있느냐. 그냥 제단물에다 찍고 완성했으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커스터마이징의 미학이고 아름다운 프로세스이면서 멋진 수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완성된 티셔츠에 실크스크린을 찍는 업체에 발송하기 위해서 그 업체가 작업하기 좋은 상태로 포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 밑작업 과정입니다. 원래대로 티셔츠를 만들자면 원단을 발주하고 원단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원단이 들어오면 각 재단물로 재단을 해가지고 프린트집이나 로고집을 가서 로고를 부착하고 오면은 그때 다시 나머지 부분이 합봉을 해서 다림질을 해서 티셔츠가 나오게 되는데 정말 빨리 나와도 2주, 3주가 걸리는 시간을 소요되죠. 그리고 프린트집에 한번 들어가면 세월아 네월아입니다. 이 프린트집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일감을 좀 이렇게 좀 쌓아놓고 일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준비해서 물건이 좀 나가면 좋겠는데 쌓아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줄을 서야 돼요. 줄을 서시오. 제가 모자를 만드는 20년 이상의 경력에서도 항상 모자가 늦게 나오고 막히는 곳은 자수집이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한가 봐요. 그렇게 뒤에 일거리들이 좀 쌓여 있으면은 편안하고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수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엄청 속이 타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납기가 2주에는 끝날 수 있는 걸로 해서 3주, 4주까지 딜레이돼서 그렇게 납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만드는 티셔츠의 프로세스 보시면 어떠십니까?
무지 티셔츠 업체 빅캔버스에 발주를 하면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도착을 하죠. 그럼 제가 이렇게 밑작업을 해서 쫙 준비를 해서 나가면 그다음 프로세스가 바로 프린트예요. 프린트 찍고 저한테 들어오면 바로 저희는 이제 검수 과정을 마치고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벌크로 보내거나 하면서 납기를 끝내게 되는데요. 정말 빠른 납기는 빠른 프로세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생산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하지만 또 다른 메리트들은 워낙 많죠. 이 업체도 X라지, 2X라지, 3X라지 뭐 이렇게 만드시는데 3X라지는 호량을 만드는데 8개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아, 이걸 제작을 들어가면 8개 3X라지를 만든다? 봉제를 한다? 8개를 재단할 때부터도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재단하고 봉제하는 과정에서도 3X의 팔과 2X의 팔이 왼쪽과 오른쪽에 붙어버리는 무시무시한 혼종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저도 그걸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위험성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유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있으니 비싸게 받겠죠. 이 커스터마이징 생산의 장점은 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충분히 다잘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체나 행사 티셔츠를 넘어서서 브랜드에서도 이 제작 기법들을 사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큰 회사들이 의류 무지 제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저는 빅캔버스를 선택했고 빅캔버스 제품 납품하면서 아쉬운 소리나 싫은 소리 들은 적은 한 번도 없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고급 티셔츠에 좋은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냈으니 좋은 후기들이 카톡이나 연락이 와서 리오더로 이어지고 소개로 이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능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오더를 저에게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예전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티셔츠를 이렇게 구매하고 이런 프린트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도 하고 제조업에도 오래 계셨던 분이 저에게 아예 딱 이렇게 쐐기를 박아버리더라고요. 내가 만드는 것보다 이 맡기고 하는 게더 싸다고 느낀다. 가격이 정말 쌀 수도 있고 혹은 이런 수작업들, 준비작업, 라염작업, 그 다음에 라벨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폴리백 포장까지 이런 작업하는 것들이 은근히 스트레스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것보다 모자왕한테 맡기는 게더 싸다. 뭐그 이유도 있어요. 뭐 저희가 내부에서 프레스를 직접 누르고 좀 싸게 하는 것도 있고 폴리백 포장도 직접 하고 라벨도 직접 부착하는 그런 내부 작업을 통해서 가격을 좀 낮추는 것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제가 DTG, DTF, HTV, 열전사 필름 부착, 실크 스크린까지 저희가 직접 하거나 혹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협업 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가격에 이렇게 쇼부를 딱 쳐놓고 작업을 하니까 빠르고 손쉽게 일이 진행되면서 가격을 좀 낮출 수도 있었고, 게다가 자수까지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기법들을 두세 가지 믹스해서 만드시는 분들도 아주 쉽게 좋은 가격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티셔츠 제작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양한 기법을 좀 많이 알고 있고, 기법들마다의 장점과 단점들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디자인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역제안을 좀 해드려요. 아, 이거는 이 기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저 기법으로 하면 좋겠다. 그 계산이 제 머릿속에서 좀 나오거든요. 크기가 작은데 다양한 컬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디지털 프린팅을 가야 되고, 크기가 크지만 한 컬러를 사용했다 그러면 실크 스크린으로 갈수 있죠. 하지만 수량이 또 적다. 이러면 수량이 적을 때는 디지털 프린팅으로. 그 다음에 수량이 많으면서 크기가 크면, 하지만 색상은 다양하지가 않다면 당연히 아날로그 실크 스크린으로. MMO하다 그러면 커팅 필름으로 그렇게 이제 다양한 기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얻어진 계산법으로 최적화된 기법을 사용하면서 최고 퀄리티를 낼수 있는 브랜드 퀄리티의 의류를 제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직접 뛰시는 것보다 좋은 가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좋은데 이 기법을 이 디자인에 맞게 옷을 입으실 분들의 이 특성에 맞게 많은 정보를 주시면 제가 그걸 종합으로 해서 라운드 티를 만들지 폴로 티를 만들지, 면백프로 티를 만들지, 폴리에스테르 기능성 티를 만들지 등을 상담하게 되고요. 이제 곧 시작되는 가을, 네, 오늘도 후끈후끈해 죽겠지만 이제 패션은 2, 3개월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 제품들을 만드는데 맨투맨, 후드, 집업 자켓 뭐 이런 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영상이나 이런 걸 촬영을 못 해가지고 보여주진 못하고 있지만 피그먼트 계열의 고급 제품들까지
이 준비하면서 소싱도 완벽하게 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법과 이 핸들링 뭐 이런 것까지 다 열심히 하는 그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이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걸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오더도 주시고 만족도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하나라는 거, 예, 오더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납기가 밀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성장하고 당근 알바에 도움도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리면서 옷도 잘 만들고 모자도 잘 만드는 그런 멋진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사님들. 아, 또 10분 넘었어.